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말씀 저희 계속 보고 있고요.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이죠. 예. 5월 5일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55절부터 7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대 자손, 하소벨의 자손, 부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디아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들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단, 인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5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00명 외에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바친 예물은 금약 524kg과 은 2,855kg과 그리고 제사장복 100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에 살았으며 그 나머지 백성들은 각각 자기 조상들이 살던 성에 정착하였다. 저희 계속해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후손들이 어느 집안에 누구가 몇 명이나 왔는지가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돌아와야지 내 후손들이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내가 3대가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 가끔 하면 아이 내가 받아야지 뭐 내가 같이 잘 지내지도 않을 물론 내 자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해야 할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물론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죠. 이 후대에게 무언가를 잘 해주는 것에 대한 뭔가 이런 성취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당위성도 분명히 있었고요.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조상들이 후손들을 돌봐준다. 이런 이제 맥락도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근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도 후대에 대해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거는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자녀가 잘 되고 자녀의 자녀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에 여전히 걸리는 것은 쫓겨났던 세대가 돌아오지 않고 그 후대가 돌아왔다는 것. 그것이 약간 마음에
저는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는 또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리 안에 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틀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에서 내가 보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교회를 예를 들어 뭐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애에 내가 볼 수 있을 때, 내가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꼭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특정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틀에 맞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는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내가 정해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실망이죠.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나의 생애, 그 안에서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요,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탁탁탁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삶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저희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회복이,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단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땀 한 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소망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